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매일매일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디까지 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암호화폐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크립토 토마토 6월 18일 여러분들께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가격 9,285불입니다. 비트코인의 성장세에 힘입어서 다른 모든 암호화폐들 힘내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의외로 라이트코인만 약간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라이트코인에 관련된 소식 오늘도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국내 소식 먼저 보시죠. 자, 오늘부터 일본에서 네이버페이 간편 결제하세요. 네이버페이 17일 일본 QR 서비스 본격 시작. 133만 라인페이 가맹점에 엔페이 마크 추가. 계좌 연동 통해서 환전 카드 수수료 없이 결제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카카오 암호화폐까지 추가되게 되면은 금상 첨화가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 측에서 발행하는 클레이 암호화폐가 아시아 쪽에 돌풍을 일으키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일본은 현금 없는 사회로 성큼성큼 다가가고 있는 모습을 제가 거의 매일같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메타디움이 국내 대기업이죠. 대기업 통신사인 SKT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또 이렇게 잠시 공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군산시가 서울시, 제주도, 부산시에 이어서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시티 대열에 가세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소식은 모든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굉장히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 검색 엔진을 통해서 업비트 검색 시 피싱 사이트가 노출이 된다. 가짜 웹사이트가 뜬다라는 것이죠. 해당 피싱 사이트는 로그인 기능 외에 어떠한 기능도 작동하지 않으며 카카오 계정 로그인 페이지 역시 피싱 사이트로 만들어져 있다. 여기에 로그인을 하면은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업비트 접속 후에 업비트 주소창에 두나무 KR 마크와 자물쇠 아이콘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피싱 사이트는 이런 마크가 없습니다. 또한 업비트 접속 시에 주소가 www.upbit.com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피싱 사이트는 똑같은 주소를 사용할 수 없지만 비슷한 주소로 사용자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하여간이 진짜 나쁜 놈들이 많이 있는데 암호화폐가 각광을 받기 시작하자 이렇게 피싱 사이트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저의 시청자 중에 한 분이신 튜브 함지님께서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는데 요즘 거래소 피싱 사이트에 로그인해서 해킹되는 사례가 많다. 영상으로 피해자가 없도록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 크롬으로 업비트 검색해서 클릭 로그인을 했는데 암호화폐가 비트코인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출금이 되었고 거래소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소름 돋는 것은 그 사이트가 지금도 검색이 된다. 세상에는 왜 이렇게 나쁜 놈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놈들 제발 잡아가지고 강력하게 좀 처벌을 했으면 좋겠는데 특히 여러분들께서 이제 웹상에다가 나는 얼마 정도 투자했다 무슨 코인 몇 개 몇 개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절대로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암호화폐 거래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해커의 표적이 될 수가 있고요. 한국, 러시아, 중국, 북한 은근히 해커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갑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께서 장투를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의 암호화폐를 이제 개인 지갑에 넣어놓고 꽁꽁 문을 걸어 잠그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북한 해킹설이 유력했던 코인체크 5,800억 유출 PC에서 러시아계 바이러스 발견. 작년 1월이었죠. 일본의 최대 거래소 중에 하나인 코인체크가 크게 해킹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북한 소행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러시아 스타일의 바이러스가 발견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온 것이죠. 자, 러시아, 중국, 북한 이 공통점들이 있는 나라들이죠. 언제나 항상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해커 관련된 소식입니다. 신비한 공작이라고 불리는 한 브라질 해커가 개인 트위터를 통해서 연방수사국이 수배 중인 해커인 유제니 보가체프 그 사람의 3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이체 추적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충격적으로 브라질 법무부 장관이 연관되어 있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도 지금 조사를 받고 있죠. 이 부디 유죄가 선고되었으면 하는데 이런 쪽과도 관련해 가지고 뭐 구인 것이 없는지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러시아 관련된 소식입니다.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가 디지털 화폐 CBDC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이슬란드 유럽 경제 공동체에서 사용 가능한 최초 전자화폐 발행 허가. 이 라이센스 취득에 따라서 아이슬란드의 금융감독기구는 유럽 경제공동체 전역에서 규제에 준거한 블록체인상의 전자화폐를 사용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점점 세계에서 더 많은 나라들이, 많은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현금 없는 사회 계속해서 저희 삶 속으로 다가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바이낸스 관련된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오장평 바이낸스 CEO가 트위터를 통해서 9,001개의 규모의 대규모의 비트코인 이체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다. 좋은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힌트를 준 후에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 고정 토큰 BTCB 출시를 발표를 했습니다. 바이낸스는 더불어서 그들의 블로그를 통해서 BTCB는 100% 비트코인에 의해 지원되는 코인이 될 것으로 이는 테더와 같은 기존 스테이블 코인에 비해서 훨씬 용이하게 감사를 할 수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거 왠지 느낌상인지는 모르겠지만 바이낸스에서 천천히 테더에 관련된 비율을 줄여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곧 있으면 영국 파운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도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미국 달러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은 바이낸스 자체 내에서는 발행할 생각이 없나 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에이다 관련 소식인데요. 찰스가 그의 트위터를 통해서 IOHK 조지아 교육부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여기서 나온 조지아는 미국의 주 조지아가 아니라 유럽에 있는 작은 나라 조지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나라의 재무장관과 사진 찍은 것도 올라왔었죠. 자, 그 다음엔 라이트코인 관련된 소식입니다. 저스틴 선이 곧 있으면 다가올 워렌 버핏과 점심 전쟁에서 동료로서 찰리리를 초대를 했고 찰리리는 아이고 좋구나 라고 승낙했다 라는 소식입니다. 찰리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 저스틴 고마워 네가 나에게 워렌 버핏 이 전설적인 인물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한편 그는 이어서 워렌 버핏은 절대로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이 워렌 버핏 같은 사람도 고집이 보통 황소고집이 아니죠. 이 둘 중에 하나인데 따로 몰래 매집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로 암호화폐랑은 평생 동안 담을 쌓고 그렇게 살아갈 작정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스틴 선의 군대가 하나둘씩 보여들고 있는데 아직 비탈릭이 확실히 참여하는지는 나오지 않은 것 같죠? 그렇지만 우지안도 이렇게 초대를 한다라고 하니까 안소니 팜플리아노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현재까지는 중국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들도 이제 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아무튼 그런 공통점이 있어서 이렇게 잠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지안 관련된 소식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매체에서는 전 비트코인 비트메인 CEO인 우지안이 새로운 크립토 스타트업인 매트릭스의 주요 비즈니스 모델에 암호화폐 거래소 및 채굴 그리고 토큰 펀드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이 매트릭스는 토큰 발행, 투자, 암호화폐 스테이킹 대출 등 서비스를 통해서 사업 다각화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매트릭스 서비스 같은 경우는 곧 출시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지금 현재 10명의 직원 중에는 비트메인 출신과 비트코인 캐시 코어 개발자 등 우수 인재들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은 백서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페이스북 암호화폐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 공개를 앞두고 월가 월스트리트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페이스북 주가가 올해만 40% 넘게 상승을 했고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가운데서 최고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페이스북에 여러 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제 몇몇 사람들은 페이스북 글로벌 코인은 진정한 암호화폐가 아니다. 암호화폐의 근본적 특성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놈이 여기 왜 껴? 야, 네가 여기 끼면 안 되지. 이 루비니 교수, 암호화폐 자체를 싫어하는 양반이 여기서 무슨 또 진정한 암호화폐 타령을 하고 있어. 진짜 무슨 하이에나 마냥 먹잇감이 보인다 싶으면 어슬렁어슬렁 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화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랑 크레이그 라이트랑 한번 이렇게 싸웠으면 좋겠는데 둘이 서로 동족을 알아보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둘 사이에 어떤 신경전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안타깝죠? 자, 그 다음에 앵무새 같은 SEC가 똑같은 말을 반복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로버트 잭슨 주니어 위원이 비트코인 ETF가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과 유동성이 충분하다고 확인된 후에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 그걸 누가 몰라 임마. 자식 그런 말이나 하고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 자, 미국 공무원들도 안 되겠구만 이거. 자, 그 다음엔 안소니 팜플리아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비트코인 연간 투자 수익률은 141%를 기록을 했다. 이는 15%를 기록한 미국 뉴욕 증시인 S&P 500 투자 수익률의 10배에 가까운 수치다. 비트코인의 연간 투자 수익률이 미국 뉴욕 증시의 연간 투자 수익률의 10배에 가까운 상황은 단기간 내에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요즘에 그냥 어깨 힘이 잔뜩 들어갔죠. 그만큼 비트코인이 정말 기세가 무섭다라는 것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JP모건에서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이런 발언을 했는데 얼마 전에 비트와이즈에서
암호화폐 전체 시장의 95%에 해당하는 볼륨은 조작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이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는 비트코인 선물 시장이 데이터상으로 보여주는 지표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결국은 기관들이 이 고래들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행사하는 영향력이 정말 크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세력들의 놀이터죠, 암호화폐 시장은. 자, 그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서 비트코인 홍콩 시위로 안전자산 존재감 과시, 홍콩 내에서 비트코인 거래량이 급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수치를 보게 되면은 몇주 사이에 300만 홍콩 달러에서 600만 홍콩 달러까지 증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홍콩의 대규모 시위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홍콩에서의 비트코인 거래 증가는 거시경제적 혼란에 대한 헤지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의 사용이 늘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사례로 해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니면 또 홍콩 고래들이 이렇게 조작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엔 오늘도 저희들을 반겨주고 있는 톰리의 발언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톰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지난 4월 초에 비트코인이 200일 이평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상승세로 전환됐다. 사실상 이때부터 최고의 전략은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하는 것이다 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사실 장투가 제일 마음 편하죠. 사놓고 그냥 들고 있으면 되니까. 혹은 정기적으로 이렇게 암호화폐를 구매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암호화폐 시장의 장기적인 추세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가장 마음 편하고 확실한 투자 전략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 2017년 이전의 대상승장과 비슷 역사는 반복될 것인가? 자,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도 공유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어떤 식이냐? 여기 보시면 음봉이 보이시죠? 이 음봉을 완전하게 감싸 안을 수 있는 수준의 양봉이 나오는 것을 engulfing pattern이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저번에 이것이 나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여기 보시듯이 이제 불꽃 축제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이제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좀더 두고 봐야 되겠죠? 지금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관련된 엄청난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9,100불 돌파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만불을 넘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한편, 오늘도 이렇게 모습을 드러낸 암호화폐 전문 분석가 조시 레이저의 말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이 뚜렷한 불마켓 흐름을 나타내며 주요 저항선인 9,500에서 9,600달러 돌파, 피보나치 비율 0.382를 시도할 것이다. 지난번에 비트코인이 6,000불대에 다다랐을 때 이제 6,000불이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이기 때문에 맞고 떨어질 것이다 라는 모든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비트코인은 그 저항선을 건빵 안에 들어있는 별사탕 씹어먹듯이 아그작아그작 씹어먹고 한 번에 7,000달러 선으로 올라선 점을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또한 이어서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은 과거 모든 불마켓이 그 이전 불마켓보다 기간이 길었던 점을 확인할 수가 있다. 현재의 상승률은 이번 불마켓의 4분의 1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불마켓도 길었는데 하락장도 더 길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겪었었던 하락장은 이전 하락장보다는 훨씬 더 짧은 하락장이었음을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조시 레저가 올린 차트 분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강한 저항선 9,500에서 9,600불 과연 뚫을 수 있을 것인가? 생각 같아서는 드릴 같은 거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드드드드 해가지고 뚫었으면 좋겠죠. 다 뚫고 올라가면 얼마나 이렇게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반면에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한명 있었는데요. 바로 이토로의 분석가입니다. 이토로 분석가면은 보통 마티 그린스팬을 생각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그의 꼬봉이라고 볼수 있겠죠. 사이먼 피터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이 다음 강세장 돌입하기 전에 가격 급락이 올 수가 있다. 정확히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는 9,000달러 돌파는 비트코인에게 또 다른 중요 가격 움직임이지만은 나는 계속 상승할 것으로만은 보고 있지 않는다. 여전히 상당한 조정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다음번 상승 전에 6,500달러 때까지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자, 지금 오랜만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 최초로 또 조정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언론상에서 말이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연 조정 없이 이대로 2만 불까지 갈까요? 달나라까지 고고씽? 저희가 한번 지켜보면 알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공유해드릴 기사인데요. 제가 이것은 저번에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올해 초에 이 의문의 분석가가 이런 글을 남긴 적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2019년 4월까지 5,300불대, 2019년 7월까지 9,200불대를 가게 될 것이다. 자, 엄청난 정확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이때까지만 해도, 이때 당시만 해도 이런 정도의 비트코인의 상승을 예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격대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10월달까지 비트코인은 16,000불까지 상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예측이 맞는다면은 앞으로 저희는 더한 상승을 목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런저런 소식들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가 있었는데, 언제나 그렇듯이 이 정보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힘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수집해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광고가 온전히 끝날 때까지 직접 시청을 해주셔도 되지만, 바쁘신 분들은 이렇게 귀로 들으시면서 볼일을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저에게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항상 응원 및 지지해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성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